안녕하십니까, 박주승 코치입니다. 지금부터 백핸드 발리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슨 순서는 그립, 테크닉, 스텝, 드릴의 순서대로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로 그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립은 보시는 바와 같이 라켓 프레임의 수직으로 내려오는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을 1번 면이라고 하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2번 면, 3번 면, 8번 면까지 있습니다. 손바닥을 이 면 위에 올려놓는 건데요. 손바닥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 너클이 있고 힐 패드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립을 잡으실 때 이 면에 인덱스 너클과 힐 패드가 수직으로 올라오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인덱스 너클과 힐 패드가 수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립은 컨티넨탈 그립인데요. 컨티넨탈 그립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2번입니다. 2번 위에 인덱스 너클과 힐 패드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집게 손가락과 중지가 사이가 좀 공간이 벌어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통 동호인분들이 해머 그립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손목이 풀리게 돼서 컨트롤이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들이 해머 그립보다는 중지와 검지의 사이가 벌어지게끔 그립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손바닥의 끝이 버트갯보다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길게 잡았을 경우는 손목이 풀리게 돼서 똑같이 컨트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의 끝이 버트의 끝쪽 부분에 잡게끔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은 첫 번째 레디 포지션이 있는데요. 준비 자세 하실 때 우리 보통 많은 동호인분들이 팔을 펴거나 힘을 잔뜩 들어가거나 경직된 자세를 유지를 많이 합니다. 이 동작은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가고 리액션 동작도 많이 조금 방해를 하는 동작으로서요. 보통 선수들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벌리고 팔을 구부려서 자연스러운 릴렉스 동작을 만든 다음에 라켓 힙은 백핸드 사이드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동작이 가장 릴렉스한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준비를 하시고 첫 번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아주 작은 턴인데요. 아주 작은 턴인데 어깨의 턴으로 라켓 면이 공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마치 공 잡는 모션 같이 손바닥이 라켓 면은 손등이니까 손등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어깨의 턴으로 라켓을 첫 번째 움직임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캐칭 모션이 아니고 큰 백스윙 또는 낮은 백스윙 이 동작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동작은 컨택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동작이죠. 그리고 과도한 손목 움직임, 과도한 팔 움직임, 과도하게 높고 낮은 스윙 이 동작은 컨트롤을 매우 방해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스윙 패스는 손바닥이 마중을 나가고 마치 공 잡는 모션 같이 마중을 나가고 라켓 힙은 바깥에서 안으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시죠?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스윙 패스는 지금 같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컨택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컨택 포인트가 너무 앞에 있어도 안 되고 또 뒤에 있어도 안 됩니다. 머리보다 몸보다 약간 앞에서 약간 앞으로 약간 앞에서 약간 앞으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그리고 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보통 피니시 동작에서 많은 분들이 팔을 펴고 손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동작 자체가 되게 어렵고 힘이 없는 동작인데 많은 분들이 요 손목이 떨어지는 동작과 팔이 펴지는 동작으로 인해서 공의 컨트롤이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피니시 동작에 주의할 점은요. 팔이 구부러지고 라켓 헤드랑 내 머리는 최대한 가깝게 유지합니다.
다음은 스텝입니다. 스텝은 가장 중요한 스플릿 스텝이 있는데요. 스플릿 스텝을 예를 들자면 축구의 골키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축구 골키퍼는 어떤 공이든 다 막아야 되는데요. 빠른 공, 쉬운 공, 높은 공, 낮은 공, 어디 공이든 다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 스텝이 바로 프레스 스텝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공을 차는 순간에 프레스 스텝을 합니다. 이때 이 프레스 스텝이 스플릿 스텝이라고 우리 테니스에서 발리, 스트로크, 리턴 모든 테크닉 상대방이 공 치는 타이밍 하는 스텝인데요. 이 스텝은 지면 발력을 높여주고 탄성 에너지라는 원리에서 지면 발력을 높여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발리, 리턴에서는 스플릿 스텝이 없다면 정확한 테크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니스로 적용을 시키면 스플릿, 고! 그러니까 이 스플릿 타이밍 상대방이 치는 순간에 스플릿, 치는 순간에 스플릿,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동호인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스플릿, 고! 터칭, 고! 착지, 전진. 이 동작이 지면 발력, 우리 탄성 에너지의 원리에서 지면 발력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훌륭한 선수들 대부분 다 터치, 고! 터칭, 고! 스플릿, 고! 착지, 전진. 이 리듬으로 발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텝이 크게 두 가지가 기초적인 게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스플릿하고 원 스텝입니다. 스플릿, 고! 스플릿, 고! 근데 이 스텝으로는 모든 공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공이 짧게 되는 경우 동호인분들이 스플릿,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때 몸이 만나고 다리가 만나야 되는데요. 보통 투 스텝을 하셔야 됩니다. 스플릿, 원, 투. 스플릿, 원, 투. 스플릿, 원, 투. 다음은 발리 드릴을 진행하겠습니다. 발리 드릴은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캐칭 더블 드릴, 두 번째로 홀더 숄더 드릴, 마지막으로 원, 투, 쓰리 스플릿 드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릴 중에 하나는 캐칭 더블 드릴인데요. 이 드릴이 발리 폼, 발리 리액션, 발리 모션을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드릴이고 리듬도 잡기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드릴인데요. 일단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파트너를 준비해 주시고요. 라켓은 먼저 놓고 하겠습니다. 포핸드 발리와 달리 백핸드 발리 캐치 더블 드릴은 손 등으로 공만 맞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해주셔야지 조금 손 등은 좀 아파서요. 네, 좀 가까이서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스플릿, 락, 스플릿, 고, 스플릿, 고. 잡는 모션과 비슷하게 위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고, 스플릿, 고. 이후에 라켓 목을 잡아주시고요. 스플릿, 고, 스플릿, 고, 스플릿, 고. 그 다음 길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스플릿, 고, 스플릿, 고, 스플릿, 고. 지금의 순서대로 손등으로 맞기, 라켓 목 잡고 발리, 원래 그립 잡고 발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조금 더 백핸드 발리 모션을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홀더 숄더 드릴을 하겠습니다. 홀더 숄더 드릴은 포핸드 발리 홀더 숄더 드릴과 똑같이 어깨의 움직임으로 공을 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드릴인데요. 이 어깨 움직임이 없이 손목을 쓰거나 팔을 휘두르거나 극도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하이 로우 스윙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컨트롤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없애고 어깨 움직임으로 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드릴인데요. 먼저 왼손으로 어깨를 잡고 발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의 움직임이 느껴진 뒤에 이 느낌 그대로 유지하시고 네, 평소 발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드릴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1, 2, 3 스플릿 드릴을 하겠습니다. 이 드릴은 보통 동호인분들이 스플릿 1 또는 스플릿 1, 2 스플릿 1
이런 식으로 스텝을 잡습니다. 이 스텝은 리듬은 비슷하지만 계속 전진하는 스텝이기 때문에 로빙에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텝 인, 스텝 백. 체중을 앞으로 실어주고 뒤로 빠지면서 로빙도 대비할 수 있는 드릴인데요. 스플릿, 원, 투, 쓰리, 스플릿, 원, 투, 쓰리, 스플릿, 원, 투, 쓰리, 스플릿. 숙지가 되시면 공을 쳐보겠습니다. 스플릿, 원, 투, 쓰리, 스플릿, 원, 투, 스플릿, 원, 투, 쓰리, 스플릿, 원, 투, 쓰리, 스플릿, 원, 투, 쓰리, 스플릿, 원, 투, 쓰리, 스플릿. 여기까지 1, 2, 3 스플릿 드릴입니다. 이 드릴은 공 리듬 잡는 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드릴을 숙지하시고 테크닉과 같이 접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발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핸드 발리에 대해서 레슨하였습니다. 발리는 적절한 그립, 테크닉, 스텝, 드릴, 그 또 드릴도 적절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고 배우셔야지 앞으로 계속 하면 하실수록 느실 수 있는 발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발리를 배우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승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